자, 준비하신 닭구이 나왔습니다. 스프레이에다 뿌세요. 아, 닭은 부어야죠. 당육회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비장의 메뉴. 바로 닭구이입니다. 이 또한 신선한 닭고기에 소금과 마늘로만 양념을 한 다음 구워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. 개인적으로 소, 돼지, 닭 중에 닭고기 제일 좋아하는 정용한. 오,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이거는 아, 진짜 방송 명물도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. 네, 아 정말 행복하게 닭고기를 마음껏 먹고 나왔는데 자, 체크, 팩트체크! 바로 첫 번째, 아무래도 생식품이 이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육회도 살짝 구워드시는 걸 추천한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축제장과 이곳이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요. 그리고 축제장이 아니더라도 여기 자체가 정말 산수유꽃을 아주 이쁘게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. 구례 산수유꽃 축제장 근처에 위치한 한옥 닭구이 맛집! 체크, 팩트체크 완료!